6.25 전쟁이 몇 년 동안 일어난 전쟁인지 알죠? 3년인가 4년인가? 6.25 동란이 일본에 끼친 영향은 경제적 재활의 발판 마련, 재무장, 공안기구, 재정비, 반동 정치 세력의 부활 등 내정의 차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에 소해전 부대를 보내 군사작전에 참여했고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의 공습에서 벗어나 파괴를 면했던 군수시설을 전면 가동해 유엔군에 탄약을 공급하는 등 군사적으로 관여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특별소해부대 파견을 지시했던 요시다 시게로 당시 총리가 소해부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 후 진주한 미군은 일제의 전력을 모두 해체했으나 일본 연안의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소해 부대는 존속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비밀주의 탓인지 이런 군사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이 부문의 전문가로 꼽히는 오누마 히사오 마에바시 국제대학 교수는 그의 저서 조선 분단의 역사 1945년에서 1950년 조선 전쟁과 일본 등이 있습니다. 오누마 교수의 연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자 점령군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은 1950년 7월 8일 요시다 시게루 총리에게 경찰 예비대를 만들도록 지시해 재군비의 길을 열었습니다. 경찰 예비대는 일본이 독립하고 나서 자위대로 탈바꿈했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 일본의 군대는 없었지만 한반도의 지리 지형을 잘 아는 옛 일본군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점령군 사령부의 정보 조직에 협력해서 유엔군의 상륙 작전 등을 돕는 정보 제공을 했습니다. 일본은 상륙용 함정의 선원으로 승선해 일종의 병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후방에서 전쟁 수행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넓은 의미에서 참전국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다 총리도 가능한 한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유엔군에 혈액을 보내자는 헌혈 운동이 벌어졌고 인천, 부산 등지에서 연합군 함정을 수리하거나 항만 준설 작업을 했던 일본인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해상보안청 장관이었던 오쿠보 다케오가 1978년에 낸 해고록 해명의 날들에서 특별 소해부대 파견을 밝힌 것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런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에 간행된 해상보안청 50년사에는 1950년 10월 연합군의 명령에 의해 특별소해대 25척이 조선 수역의 소해 작업에 참가해 19인의 사상자를 냈다는 언급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는 처음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950년 10월 미군의 지시로 한국 해역에서 활동할 특별소해 부대가 편성돼 시모노세키에 집결했습니다. 소해전 13척, 순시전 7척 등으로 이루어진 이 부대는 38선을 넘어 영흥만으로 가 유엔군의 원산 상륙 작전에 앞서 기뢰 제거를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10월 17일 오후 소해정들이 열을 지어 작업을 하던 중 MS-14호가 총내로 폭발해 순식간에 침몰했습니다. 배수량 135톤의 이 배에 탔던 승조원 27명 가운데 1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1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사망자가 바로 나카타니 사카타로입니다. 그는 배의 치사 담당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후미의 치사실에 있었던 그는 다른 승조원들과 달리 구명 동의를 입고 있지 않아 변을 당했습니다. 연합군의 일본 점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된 52년 4월 28일 끝났습니다. 점령 기간 중 언론 검열이 실시돼 일본인 전사 등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독립을 회복하고 나서야 한국 전쟁 기간 중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작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군 부대에서 페인트 공이나 요리사로 있다가 한국에서 전사 또는 실종됐다는 개별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있다고 편지를 보낸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가나가와현 관할 예인선이 한국 수역에서 기뢰에 부딪혀 침몰해 일본인 선원 22명이 숨진 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주요 항구에서 한국으로 각종 물자를 나르던 LST에 탑승했던 선원들 가운데 사고를 당해 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군과 선박회사 사이에 오간 전보에는 이들을 메리너라고 표기했습니다. 실제로 해군 병사처럼 일했지만 법적으로는 민간인 해운회사의 선원으로 취급됐습니다. 미군 부대에도 일본계 미국인이 많아 한국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장병은 하와이, 캘리포니아 출신이 아주 많았습니다. 일본어를 잘했으니 북한군이 그들을 보고 일본인으로 생각했을 만합니다. 북한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군 수기를 보면 북한은 당시 일본군이 대거 참전했다고 대단히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우영군에는 아주 소수이지만 팔로군에 들어갔던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본인들도 한국 전쟁 때 남북의 편에 서서 싸운 셈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일본의 진주에서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돼 귀국하기까지 히로히토 천황을 11차례 만났습니다. 당시 통역이 정리한 메모를 보면 천황은 공산 세력이 한반도에서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예견했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천황은 정치적 감각이 아주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51년 5월 천황이 메가더
있던 후임인 리지웨이 장군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의 대화가 한국 전쟁에 관한 군사 정세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천황이 병력 교환, 게릴라전 대응체, 제공권 문제, 중국군의 전략, 피란민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북한군의 초기 공세에 밀려 대구까지 밀려났을 때 일본의 망명 정부를 세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피란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논의도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공산군이 북으로 밀려나자 모든 것이 없던 것처럼 됐지만 대단히 정세가 긴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마구치현 같이 한반도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한반도 정세가 단순히 강 건너 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야마구치현 지사였던 다나카 다스오는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독자적 판단으로 한국의 정보 요원들을 보내 정보를 수집하고 정세를 분석했습니다. 북한군의 침공이 있자 중위원 우원 세코 고이치, 우익계의 거물 고다마 요시오는 일본이 우용병을 한국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맥아더 장군에게 허락을 요구하는 편지도 보냈습니다. 한편 다나카 고타로 최고 재판소 장관은 당시 일본인이 자위를 위해 한국전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독립하면 재군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전쟁을 재군비를 하는데 하나의 기회라고 봤습니다. 한국에 의용병을 보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한 발언은 재군비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맥아더가 거부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거절해 일본이 의용병 파견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좌파 진영인 사회당이나 사회당계 노동운동 단체도 한국과 유엔군을 지지했습니다. 아사노마 이네지오 사회당 서기장은 유엔군을 위해 헌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당이 남침을 인정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6.25 동란은 일본의 군사적 도움이 있었고 사실상 넓은 범위에서 전쟁의 참전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대한민국을 군사적 지원 국가였습니다. 즉 군사적으로 동맹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학교에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으며 아직도 일제 강점기 시절인 줄 착각하게 만든 역사 교육을 합니다. 그로 인해 공교육을 받은 일반적인 학생들은 반일 의식을 탑재하게 되고 삐뚤어진 역사관까지 가져 어린 나이에 일본 얘기만 나오면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만 배우는 편협한 역사에서 벗어나 현실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역사를 그대로 공부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